경상북도 포항시 짭조름한 바닷바람에 국수를 말리는 재래식 국수집이 있다. 48년 동안 오래된 기계와 함께 국수 가닥을 뽑는 78의 이순아 여사님. 오늘 국수 잘 돼. 평생을 국수장이로 살아온 어머니다. 내가 40몇 년을 영원찬이야. 바닷바람과 햇살에 여인네 치맛자락처럼 살랑살랑이는 면발. 전국에 단 하나, 해풍에 말리는 국수다. 국수 공장의 유일한 직원인 맏아들 동대 씨.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 예. 국수 공장으로 출근한 지 4년째. 천년 만일까? 일찍 오면 일찍 좀 하고 가면 돼. 또 그 시간이 오면. 이가리 내놔라 빨리. 첫날 만날 요가 담았고. 항상 손님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소문난 국수집. 구롱포 시장에 그 이 구롱포는 다 이 집 구실까 구실사만 먹어요. 빨리 먹가라 마 연식 대강하고. 일주일에 와 빨간 날이 두 개 있노. 5일 동안 일하고 이틀 쉬고 충전해가 일하라고 그래가 빨간 날이 두 개 있는데 전쟁 나쁘게 전쟁 나면 안 해요? 전쟁 나쁘면 이 뭐야 태풍구라도 비가 와도 아니 48년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가는 구룡포 해풍국수집 78의 어머니와 신참 아들의 국수 인생이다.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 해가 뜰 무렵 국수 공장의 하루는 이미 시작됐다. 매일 새벽 4시면 건조실에 둔 국수를 뒷마당에 넣는 이순아 여사님. 어머니의 일은 끝이 없다. 무릎 꿇고 바닥에 떨어진 국수가락을 일일이 비질한다. 내가 왜 그래 신경질 내가 안 나는 거야. 80 노인이 이거 내일 아침마다 식전에 4시에 넘으면 늘어야 돼. 지가 해야 되는데 지는 내 이제 거의 잔다고. 평생 부지런함이 몸에 밴 어머니다. 무슨 일? 6시 반인가? 새벽 6시 15분. 매일 아침 이 시간이면 국수 기계를 청소하고 기름칠을 한다. 기름칠하는 거예요? 네. 우리 아는요 기름칠 안 하려고 그래. 기름을 줘야 기계가요. 안 망가지고. 그래 이제까지 내가 이래 했지. 나는 매일 주거든요. 기름 뭐 기름 기름 준다고 생각나. 국수 공장 문을 열 때부터 사용했으니 이 기계도 어느덧 48이나 먹었다. 가치는 같아 이 기계가. 이래가 내가 같이 일하고 우리 아들도요 이래 고생이가 이래 했는 줄 모릅니다. 여보세요. 예. 이렇게 새벽부터 무슨 일이세요 여기? 새벽부터 국시 사가가 장사를 하지요. 아 장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도 손님 오면 그릇이 삶아 파지. 그럼 몇 개인겨? 오늘의 첫 손님이다. 그때 이 국수가 삶아 놓으면 사람들이 쫄깃하고 맛도 났고 예. 그 사람들 오면 이랬다. 아줌마 국수, 이게 제일 국수 공장 건겨. 예, 다 그럼 못해. 장사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 시장 입구에. 인근에 맛있기로 소문난 국수집은 다들 여기서 국수를 사간다. 새벽부터 국수를 사러 오니 부지런을 떨 수밖에 없다는 어머니. 이렇게 구룡포 시장의 아침이 열린다.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간. 국수공장의 유일한 직원인 맏아들 동대 씨가 출근을 한다. 왔대. 좀 늦었다. 편안하니까 오늘 일찍 오면 일찍 좀 하고 가면 돼. 또 그 시간에 이갈이 내놔라 빨리. 첫날 만날 요가 담았고. 아이고 참. 8시 이전에 온 편 조금 별로 잔소리 안 하고 안 문하고 한 8시 한 반 정도 가까이 돼가 오면 문하고 그래. 8시 반 넘으면 요새 해가 지라가지고. 예. 해가 지라가요. 해 짤릴 때 같으면 뭐 10시 시가 가시래나. 밤이 얼마 짜리다고 요새요. 밤이 짤라. 에너지를고 밤은 짜리. 잔소리 하면 신경질 내가지고 잔소리 하니까요. 출근하자마자 욕이 한 바가지다. 그런데 언제 얼굴을 붉혔는가 싶게 아침상을 차려주는 어머니. 출근하자마자 밥부터 먹는 아들이다. 아침에 집에서 밥 먹고 와도 되는데 모신 혼자 방금 밥 먹어야 되니까. 집에서 뭐 밥을 그래 해주는 겨. 어서 젊은 사람들. 아침에 밥 먹고 올까? 먹고 오라 뭐. 아, 먹고 올게. 먹고 오면 나도 편하다. 일도 빨리 하고. 근데 뭘 이렇게 어머니 혼자 숨겨놓고 드세요? 이랬지 저거. 사실 아들이랑 먹으니 반찬도 여러 개다. 난 집에서 다 하니 사과 먹니다. 장가를 갔지만 국수 일을 한 후론 모자가 함께 밥을 먹는다. 우리 아들은요 딴 집 반찬과 우리 반찬과 안 맞는데 입에 안 맞다. 어머니 기분 좋으시라고 아들은 밥 한 그릇을 싹 비웠다. 오늘은 밀가루 들여놓는 날. 네, 밀가루 지금 들어온 거예요. 가게 한쪽이 밀가루 포대로 가득하다. 저게 120호. 120호요? 저거 얼마나 오래세요? 얼마 모십니까? 매일 한 15호에서 열흘 한 일주일 하면 다 하지. 밀가루 값을 주려는 모양인데 현금으로 계산하는 어머니. 영수증을 보아하니 꽤 큰 돈이다. 198만 6천. 항상 현금. 현금 접수지만 나는 돈 내 산다. 다 모든 걸 다. 어, 그런 거. 요즘 보기 드문 현금 거래다. 1000만 원. 한 달에 밀가루 값이 1000만 원이 나가요? 예, 다섯 번 부리면 1000만 원 내겨. 남지 노래가면 뭐 노래가 만남는 게 있나. 이제 본격적으로 국수공장 기계가 돌아가는 시간. 하루에 20kg 밀가루 15포대.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수작업으로 한다. 국수 만들 때 필요한 게 뭐 있어요 이거 말고? 밀가루, 물, 소금. 밀가루, 소금, 물. 명성에 비해 너무 단순한 국수 재료. 반죽의 농도부터 소금물의 염도까지 모두 어머니의 손끝에서 결정된다. 큰 공장에 가면 이 간물로 전부 온도 그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딱 내가 몇 도 열을 딱 재가 그래 간물 하는데 나는 전부 다 이래 손으로 찍어 먹어보고 그래도 이제까지 오늘날 됐다. 바람이 강한 날은 반죽을 질게 하고 비가 오면 반죽을 되게 하는 게 비법. 아, 처음 할 때는 이 안에 이 세계동 같은 살이 있거든요. 이 안에 세계동에 몇 번 받치고 막 아파가지고 몇 번 받치게 했어요, 저 처음에. 드디어 1차 반죽이 나오고 얇고 고운 천이 만들어지듯 반죽을 롤러에 감아 편편하게 늘린다. 소면, 중면, 칼국수. 지금은요? 중면이. 중면이 많이 나가네요. 가정집에는 중면을 많이 먹고요. 이제 장사집에는 소면을 많이 먹고요.
저희 집에서 만든 그 중면하고 소면이 육안으로 보면 크게 많이 차이 나나요. 그만큼 예, 중면을 조금 다른 데보다 가늘게 뽑기 때문에. 잠시 후 재래식 국수틀에서 국수 가닥이 하나 둘씩 올라온다. 머릿결처럼 가느다란 면발을 촘촘히 살펴보는 어머니. 어머니 오늘 국수 잘 됐어요? 잘못되는 날도 있어요? 잘못되는 날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가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국수 인생 48년이지만 이때만큼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한다. 생면이 나오자마자 뒷마당으로 들고 가서 넣는 아들. 오늘 습도도 적당하고 온도도 괜찮고 오늘 같은 정도면 괜찮아. 괜찮은데. 누에가 실을 뽑듯 국수가 한 가닥 한 가닥 올라오는데 이 역시 옛날 방식 그대로 대나무에 걸쳐서 뽑는다. 반죽부터 건조까지 무엇 하나 옛 방식이 아닌 게 없다. 이게 지금 생면이잖아요. 예. 국수 나온 거잖아요. 이게 이제 반건조 시켜가 말을 하면 그날 날씨, 바람, 뭐 이런 온도, 습도에 따라 가지고 한 3, 40분 만에 마를 수도 있고 1시간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다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참고 안에 넣어야 돼. 그냥 막 넣는 게 아니고. 첫날은 반건조, 둘째 날은 완전 건조를 위해 이렇게 이틀을 볕에 말린다. 이제 국수 오늘 만드는 거는 끝났어요? 예. 이제 다 만들어. 그런데 억척 어머니는 살짝 불만이다. 국수가 없어가 택배가 많이 밀리고 있거든. 한 100상자 이상 밀리고 있는데 왜 안 돼? 날 좀 더 하고 비 오면 덜 하고 이래야 되는데 왜 아니다. 딱 15번 따놓으면 고금 하지. 아니 왜 더 좀 만들려고 그러시지? 아이고 더 만들면 삶 하는데 뭐요. 모르게 변소가 아프고 의심을 한 번씩 내가 다. 제가 아버지 있을 때 내가 그랬거든요. 아들 전엔 영감님과 국수를 만들었다. 잠깐 방신하면 우리 다치거든요. 집 어른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이 여기 두 개가 없어요. 마디가. 집에 아버지가 기계 일 하다가 그 아까 국수틀 나오는데 그 손가락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다 잘려서. 그리고 엄마는 우리 밥을 퍼다 하면 밥을 그 서둘 수 있잖아요. 그 밥은 무조건 다 버려. 왜냐면 옛날에 이제 밥 먹다가 뭐 어떻게 했는데 그 밥이 이제 좀 늘어졌는지 속였는지 그랬고 그냥 찝찝해가 버릴라 하다가 그 밥을 그냥 줬대. 아버지를. 근데 이제 그거 묻고 그랬는가 싶어. 그거 그러고 다쳤으니까. 경상북도 포항시의 일기예보입니다. 강수 확률은 30에서 40%, 남해에서 남서풍이 초속 4에서 6m로 불겠고 습도는 80에서 90%가 되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걸음을 재촉하고 바다를 내다보는 어머니.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왜 나와보신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면 포장 좀 내려야 되죠. 국수가 보통 예민한 게 아니다. 아침에 작업해가 센 거 뺏는 거는 괜찮은데 예. 반건조 해가지고 완전 건조시키려고 넣어놓은 거는 이 바람은 조금 막아줘야 돼요. 갈바람은 요 바다 바람이라가 염분이 날아오는단 물에 그래가 녹는다. 녹는다는 게 바짝 말랐던 게
눅눅해지거든. 아, 빨리 피하라. 무조건 빨리